한돈 러버들 닥터 돈 서세명입니다. 저는 지금 이천에 있는 돼지 박물관 돼지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. 야! 돼지에 대한 매력을 전부 다 알아갈 수 있고 돼지에 대한 체험과 돼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전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는 돼지 박물관. 그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? 돼지 보러 오면 돼지 고고싱! 올해 개장 9년을 맞은 돼지 박물관인데요. 이곳은 돼지 교육관입니다. 돼지의 생태, 품종, 돼지의 체형, 그리고 번식 등등 여러 가지를 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곳인데요. 특히 뭐 잘 키운 돼지, 치료하는 돼지, 안전한 돼지, 이 교육관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닥터 돈인 저도 여기 교육관에 와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. 정말 최고네요. 박물관 짱짱. 근데 진짜 대박이다. 12지신과 돼지, 돼지 저금통의 유래, 돼지에 얽힌 고사. 우리나라 자체가 돼지랑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어렸을 때 돈 모으는 것도 돼지 저금통에 넣고, 그리고 고사를 지낼 때도 돼지 머리가 항상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돼지 꿈을 꾸면 매일같이 복권을 하나 사기도 합니다. 돼지 전문가였던 대표님께서 평생을 걸쳐서 모은 약 1000점의 전시품과 수집 자료들이라고 합니다. 돼지들을 한번 제가 한번 또 관찰해 보겠습니다. 와, 이렇게 옛날부터 돼지에 대해 연구하던 자료가 있고요. 여기 또 12지신 돼지가 있네요. 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와 책들. 정말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네요. 길몽, 꿈이 있는 아가 돼지. 저는 가끔 이 돼지 꿈을 너무 꾸고 싶어서 돼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잠을 자는데 안 꿔져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가벼운데 오늘은 이 황금 돼지 때문에 좀 좋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바라볼 수 없는 그날. 하, 금돼지. 이거지. 저 닥터돈 오늘 금돼지 보고 갑니다. 저희 돼지박물관은요, 정원이 뭐 한 1,400평이 조성이 돼 있고, 치유정원에서 해피라는 돼지가 늘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친숙하려고 노력하는 치유정원을 돼지와 함께 거느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더운 여름이지만 이곳에 오시면 메타 서콰이어 밭이 있고 넓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돼지와 함께 올 여름 휴가는 이곳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했죠? 이천 돼지 박물관! 네, 이천 돼지 박물관입니다. 이렇게 공원도 조성이 정말 잘 돼 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, 그리고 이 공원에도 이렇게 돼지가 또 거닐고 있습니다. 커플들이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족들,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즐기셔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곳이 돼지 박물관에서 더 나아가 테마파크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레스토랑, 숙박, 그리고 카페,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요리해주는 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.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. 여름에는 뭐다? 이천 돼지 박물관이다! 고고싱! 예아! Yeah!